안녕하세요. 노원 50플러스 센터 지역복지사업단 김혜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며 지내나 여기저기 둘러보다 50플러스라는 검색어를 보고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보람일자리 공고가 있더라고요. 어머, 이런 것도 있네 하며 꼼꼼히 살펴보니 지원 가능한 나이더라고요. 지원 방법에 자기소개서가 있어서 우선 저의 가능성이라도 시험해보자 싶어서 그날 새벽까지 쓰고 다음 날이 되면 망설일까봐 바로 지원했습니다. 화랑도서관 1층 어린이실에서 사서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대출 반납, 배송도서, 서가정리, 문의전화 응대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10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던 곳이라서 장소가 익숙하고 이용 방법도 대부분 알고 있어서 낯설지 않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초보 엄마들에게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주면 좋을지 조언해주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고 보람된 것 같습니다. 이용자분이 찾으시는 책을 찾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서 답변했을 때 만족하는 얼굴을 보면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고 어린이 이용자들이 있을 때 반납도서 중 재미있는 책을 권해주면 읽고 재미있다고 말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엄마도 마음먹으면 일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거예요. 특히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도서관에서 일한다니까 더 좋아하고 친구들에게 은근 자랑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일지를 쓰다 보면 생각이 온전히 저에게 집중되어 오늘 무엇을 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고 시간을 알차게 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던 경력 단절이신 분들은 다시 일을 찾기 위해 서류 내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자소서를 쓰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지원 경험만으로도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원 기회가 온다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다는 진심을 보여주세요. 우선 지원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더 달라질 수 있는지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배려와 관심을 받으면서 일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또다시 이런 좋은 기회가 올까요? 이번 보람일자리에서 받은 좋은 기운을 바탕으로 일을 계속 찾아보고 없으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일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청 소년문화정보센터 화랑도서관의 책마을도서관 팀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보람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부족한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도서관의 안정적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람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오시는 참여자분들은 모두 다정함, 친절함, 그리고 겸손함까지 갖추고 계셨습니다. 장년층인 참여자분들의 그런 모습에서 저희도 공경하는 자세를 배우기도 했고 선생님들도 점차 이용자분들과 가까워지면서 적극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해주시고 계셔서 이용자분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이 익숙치 않은 참여자분들이더라도 저희 팀원들 모두가 끈기 있게 교육을 시켜드려요. 교육이 끝나 독립하는 수준에 이르면 선생님들은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 새로운 질문들 속에서 저희는 관성적인 사고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함께 논의를 합니다.
보람일자리 참여자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상호간 열린 소통을 지향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따뜻한 마음으로 근무해주신 참여자분이 계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교육을 시켜드렸던 분이라 더 기억에 남아요. 결혼하고 몇십 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 경력 단절이 굉장히 긴 분이셨어요.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셔서 다른 분들에 비해 교육 기간이 길어서 힘드셨을 텐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희한테도 늘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사업이 종료가 될 때쯤 이분의 참여 기록을 남겨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인터뷰하고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홍보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람일자리 참여자분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저희 도서관에서 근무해주고 계세요. 그런 태도가 도서관 이용자,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도서관 서비스 향상에 기여되고 있고 참여자분들에게도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면서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사회공헌과 일자리 제공 두 가지 목표가 100%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